안녕하세요. 코메트 바이시클 함태식 대리입니다. 연초에 FSA 오메가 크랭크 얘기할 때 잠깐 얼굴 보여드리고, 벌써 4월 말이 됐네요. 그동안 굉장히 바빴는데요. 그 원인 중에 네오와이즈 F3 코메트 시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3월에는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 그리고 4월에는 서울에서 시승을 진행했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이번 5월에는 경기도권에서 시승을 진행합니다. 매장마다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니까 언제 어디가 편하실지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 저희 홈페이지 시승 안내 팝업창에서도 바로 연결됩니다. 신청은 네이버 폼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영상 설명에 있는 그 링크, 홈페이지 팝업창에서도 연결되는 바로 그 링크 상단에 신청서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있습니다. 몇 가지 개인정보와 시승을 원하는 매장, 시승을 원하는 자전거 사이즈, 그리고 일정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봤더니 주말에 신청하는 분들이 많고 사이즈가 겹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시간 내서 매장까지 갔는데 헛걸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좀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온라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할 생각도 타볼 생각도 없는데 왜 자꾸 신청하라고 하느냐고요? 전기 자전거라는 게 타보기 전과 후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조금만 밟으면 30km 나오는 로드바이크에 25km 만들겠다고 배터리랑 모터를 달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타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필요한 물건이라고요. 시승 후 설문지를 봐도 평가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시승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시승하기 전 전기 로드바이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 또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시승 후에 그 필요성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승 전에 보통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시승 전에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을 바꾼 경우가 많았고요. 의외로 시승 전에 필요 없다고 응답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그분 역시 시승 후에는 필요하다고 두 단계 상향된 응답을 했습니다. 확실히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건참 많습니다. 세탁기도 그중 하나죠. 뜬금없이 왜 세탁기 얘기를 하느냐고요? 저희 외할머니 때문에요. 세탁기가 처음 나왔을 때 휘휘 젓고 꺼내는 게 무슨 빨래가 되겠느냐면서 한동안 손빨래를 고집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세탁기가 빨래를 제대로 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죠. 전기 로드바이크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등장 초기인 지금은 그게 굳이 필요하겠어? 그걸로 운동이 되겠어? 하죠. 물론 모터가 없는 일반 로드바이크하고는 다릅니다.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요. 분명한 건 전기 로드바이크가 편리하고 훌륭한 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미래의 훌륭한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로 갈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복권 당첨번호나 주식 정보 같은 걸 확인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런 건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죠. 반면에 금방이라도 갈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 로드바이크인 네오와이즈 F3 코메트를 타보는 거죠. 당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승은 10월까지 계속되니까요. 각자 편한 장소와 일정을 찾아서 신청해 주세요. 중복될 경우 먼저 신청하신 분이 우선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